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이 거리대에 있는 여름 동안 아주 잘 견뎌준 아이들과 옥상에서 잘 견뎌준 우리 예쁜 아이들을 한번 찍어보고, 지금쯤은 이제 물을 좀 줘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물 주는 방법도 좀 알아봅니다. 거리대원에 있는 아이들. 이건 오팔리나 와송. 마송에 물을 줘야 할 때가 됐네요. 오팔리나, 네, 파랑새하고, 네,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네,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네, 여름 동안 잘 자랐고요. 립토스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염자 금. 네, 요거는 자홍노 코페리입니다. 요거는 약간 그늘에 뒀었어요. 찍느라고 밖에 내놨습니다. 예, 요거는 앙팡금, 오팔리나. 예, 요거는 햇볕에 내놨는데도 약간 웃자랐네요. 예,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는 이름이, 예, 옐로우 멜로우요. 애심입니다. 예, 복숭아 미인, 누다, 치선송. 전부 다 물 좀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따가 물을 조금씩 주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쪽 거리대 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대 2. 네, 8000대 철하고요. 네, 이거는 창철아입니다. 오렌지 멀로 8000대 철아, 창철아, 오렌지 멀로. 네, 이거는 샹그릴라, 이거는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네, 이거는 운동자. 이거는 방울복랑. 네, 방울복랑 여름에 아주 잘 견뎌줬습니다. 네,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이거는 금입니다. 당인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호빗 당인. 둘이 장군처럼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입전. 네, 섭세실리스 금. 네, 보초금. 이거는 오색기린초. 네, 이거는 연미인. 이거는 벤바디스. 이거는 레인드랍스 비슷한 아이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농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이름을 잘 몰라요. 네, 레인드랍스 비슷합니다. 이렇게 방울복랑. 네, 대품입니다. 큰 아이들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자구가 떨어져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가을에 또 가을부터 겨울까지 또 많이 나니까요. 그래도 여름에 이렇게 무사히 잘 견뎌줬습니다. 바나나 체인, 황금장. 네, 이거는 카랑코에. 네, 스킨답서스. 네, 여기 스투키에 이렇게 싹이 나고 있습니다. 거리대 아이들을 한번, 여름에 잘 견뎌준 거리대 아이들 한번 찍어봤고요.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또 한번 아이들이 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도, 요즘 물주기도 좀 알아볼게요. 네, 옥상에 아이들도 이렇게 총지탑을 해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군요. 일부 아이들은 뭐 저 안에 하우스 안에 좀 있지만 거의 지금 여기 탁자 위에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쪽부터 큰 거부터 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제라늄인데 제라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질 무렵에서 꽃대를 자꾸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옥상에서 확실히 햇빛과 바람과 물, 비 맞고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요거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장미도. 네, 계속 옥상에서 비도 맞고 햇볕도 쏘이고, 제가 좀 약간 흰가루병이 있는 것 같아갖고 이에맥을 뿌려줬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네, 요거 노란 장미도 피고, 분홍색 장미, 빨간색 장미. 분홍색 장미는 보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피네요. 지금 신기하네요. 네, 빨간 장미 봉우리 많이 져 있고요. 가지치기에서 삽목해서 나눠준 요곳에서 아주 시원하게 잘 피고 있고요. 네, 여기 항아리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여기 탁자 위에 있는 아이들 여름에 얼마나 잘 컸는지 크게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로윈이고요. 네, 요거는 미인, 애플미인, 신데렐라, 요거는 로제, 레이디스 핑거, 원종 에보니, 홍포도. 홍포도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물들었어요. 여기 분갈이 하고서 계속 여기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들었네요, 금세. 와, 신기해요. 네, 요거는 블랙호크, 천우변경, 네, 요거는 핑크프리티, 프리티, 네, 요거는 온둘라타, 이거는 잘 모르는 이름 미상, 네, 요거는 희성금이네요. 희성금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예쁘게. 네, 요거는 한오란, 황오란 연꽃, 네, 요거는 레티지아, 아이시그린, 네, 요거는 페라독스, 네, 요거는 무듬신기입니다. 청옥, 그리고 어저께 좀 쭈글쭈글해서 물을 좀 줬거든요. 물을 조금씩 줬는데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옥, 요거는 치설송, 요거는 명월, 청명월. 예, 네. 이쁘게 물이 들었죠? 명월. 예, 네. 요거는 레드법사. 레드법사 옆에 집까지 지어줬습니다. 레드법사. 예, 네, 요거는 릴리패드. 약간 병을 앓고 있죠. 예, 네, 요거는 을려심. 을려심입니다. 요거는 동민, 동민. 네, 요거는 네, 정야, 상아, 상아 스페셜. 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요거 수염 꼬집기를 한 두 개 정도 해줘봤어요. 요거랑 나중에 꼬집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염.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꼬집기 해줄 것도 없답니다. 네, 루돌프 모아모아 잘 크고 있고요. 네, 핑크 샴페인입니다. 이쪽부터 흑미인. 흑미인도 물을 먹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쭈글쭈글하네요. 네, 요거는 런요니. 네, 요거는 당인. 당인은 지난번에 물 빗물을 한번 먹고 나더니 쭈글쭈글 했던 것이 아주 쫙 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뭐더라 이름이, 카라솔. 카라솔. 그 다음에 요거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거 캐시미어 철아. 또 이쪽에서부터 백,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백봉, 백봉입니다. 아메치스. 네, 이거는 릴리시아나. 이거는 뭐더라 이게,
오늘 적어놔야 돼. 이래서 야곱센 이금입니다. 큐빅 크루스티. 네, 이거는 잘 자라는 마커스. 애플민도 물을 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쭈글쭈글합니다. 복숭아민, 희성금, 네, 그리고 루다 꼬집기 좀 해줬고요. 네, 이거는 석연아고 이거는 카라솔입니다. 카라솔 보여드렸던 비치프리데 옥상에 올라와서 잘 견디고 있고요. 복숭아 미인하고 아우렌시스 물이 잘 들었어요. 앵성하고 누다 물이 잘 들었네요. 계속 옥상에 있더니. 네, 이거는 성민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 옥상에서. 네, 섭세실리스금. 이거는 렉스 물이 아주 잘 들었어요. 예쁘게. 연봉, 하늘미, 로라, 네, 틴커벨, 패러독스, 바이솔들이에요. 솔방울 바이솔, 릴리언 바이솔, 네, 여기 석연아.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석연아. 그리고 염자, 제품. 아주 잘 크고 있죠. 네, 여기 바이솔하고, 포천 바이솔. 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바이솔이거든요. 삼색 바이솔하고 와송인데 계속 비 맞고 햇빛 쏘이고 약간 반그늘에 있었거든요. 아주 떼약볕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삼색 바이솔 봐요. 완전히 철화로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온 철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송도 이 안에 예쁘게 몽글몽글 잘 나오고 있네요. 와송 나중에 좀 많이 자라면 주스도 갈아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송 이거 왕으로 컸네요. 이거 와송 잘 크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시범으로 제가 좀 목말라 있는 아이들 물 주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물 줄 때요 이렇게 조금씩 줘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아직 물을 많이 못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주면 또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잘 견뎠다가 확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줍니다. 물고파야 하는 아이들한테. 네, 여기 지금 애플미인하고 신데렐라 좀 쭈글쭈글하네요.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느라고 지금 주는데 될 수 있으면 저녁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도 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줍니다. 많이 안 주고 한 10% 20% 정도만 줍니다. 네. 요것도 물 목말라 하더라고요. 네, 요거 목말라 하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말라 있는 아이들 위주로 물을 조금씩 이렇게 줘요. 많이씩 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저녁 때 다시 본격적으로 여기다 놨다가 저녁 때 목말라 하는 아이들 있잖아.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줄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